완전한 롱숏이 걸린 하루였어요. 반도체의 롱이 쫙 걸렸고 2차전지의 숏이 쫙 걸렸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몽당이 옵시다. 주말에 잘 보냈고요. 주말에 시장의 움직임이, 특히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결과를 딱 보고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시초가는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결과값을 받아들여서 결정이 되지만 당중에 오전장에 역시나 중국의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받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모양이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4 이런 식으로 일단 마감을 했네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 1% 상승의 신고가 같고요. 나스닥 당연히 또 신고가 같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값이었어요. 이번엔 중국 상해 오늘 마이너스 2.68% 전저점을 깨고 또 깨는 추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0.73까지 올라가는 오전장의 움직임 이후에 시장 전체적인 특히나 중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도 뭐 상승한 업종으로 보면 단연코 반도체가 많은 그나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 외의 것들 특히나 완전한 롱숏이 걸린 하루였어요. 반도체의 롱이 쫙 걸렸고 2차전지의 숏이 쫙 걸렸습니다. 극과 극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35, 개별 종목의 하락 대비 덜 떨어진 케이스였고요. 코스피 200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가 띄워놓고 빠졌죠. 종목 하나만 보면 1.7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 데이터를 쫙 잘 끌고 왔는데 시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크게 뭐 1%대는 유지 못하면서 일단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도 고가 돌파했지만 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봉을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속한 업종 그것들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엔솔은 전저점 드디어 하향 돌파가 일어난 하루였고요. 묶어서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 금일 5%대 하락, LG화학 마이너스 4% 전저점. 그래서 반도체의 큰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중소형주에서 매기가 강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 그 반대에 숏이 걸린 섹터는 2차전지 대부분이 다 숏이 걸린 하루였습니다. 3반은 거꾸로 중장기 돌면서 전고점을 금일 밀어 올리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4공장은 지속적으로 램프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5공장을 언제 착공 들어간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이게 완성이 될 거냐 이런 기대감들이 또 하나의 재료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동차 제자리, 2차전지 하락 그런 모습이었고요. 정렬을 해보면 코스피 200에서는 SK네트워크스가 14%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중장기 역배열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상승이었네요. 가장 최근 재료는 SK네트워크스가 어디에 투자했더라.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양축의 세력, 반도체와 AI로 설명을 했을 때 SK네트워크스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 AI 회사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부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마트 이런 것들은 휴일 근무가 하게 됐죠. 대형마트에서 휴일근무 같은 것들 조금씩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좀 돌려세우는 건지 5%의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국내 PBR이 아주 낮은 회사들을 정상화시킬 거다라는 뭐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의 영향을 또 일부 받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락은 거의 대부분은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머티, 금양, 율촌, 퓨처엠 다 2차전지네요. 2차전지 쪽에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한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거래대금. 삼성전자 빼고 제조반도체가 금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빼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 특징은 장중에 갑자기 밀어 올려졌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윗꼬리가 몸통만큼 나왔는데요. 갑자기 조용하다가 밀어 올려졌습니다.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전고점,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씩 갈리는 속도감. 방향성이 크게 갈리진 않겠지만 속도감이 갈리는 거는 지금까지 끌어당긴 주가의 위치와 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의 괴리를 얼마나 맞춰갈 거냐 게임이에요. 그래서 업종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속도가 다른 건 역시나 실적 같은 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가 보죠. 이스페타시스가 21%, BM이 마이너스 10%, 홀딩스 마이너스 3%. 그 다음 반도체 이외에 AI 쪽에 양대 산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 이쪽 라인들이
15% 정도. 그 다음, 중소형 반도체의 시가총액 작은데 역사적 신고가 간 라인들. 네오셈, 금일 28%의 상승으로 전고점 몸통으로 싹다 돌파하고 신고가. 2차전지 하락 빼고, 하락, 갤럭시 링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은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결을 같이 했고요. 그 외의 것들, 나머지 것들은 크게 동향이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실적 시즌 돌입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 쭉쭉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쭉쭉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갔던 반도체에서 실적이 동반이 안된 섹터는 속도감이 줄고 실적 동반까지 했던 애들은 유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모를 하겠죠. 탑30 보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주가의 움직임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반도체 업종의 저시청 관련주예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프리마 HQ도 반도체 라인,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서 이야기되는 온디바이스 기기의 확산 같은 것들 때문에 수혜 기대를 하고 있는 중,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 오킨스 대부분이 아주 작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 최대 주주 변경. 반도체 이외에 AI 관련 섹터의 데이터 기업들. 요새 갤럭시 S24 광고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실시간 번역 기능. 그러면 그 배경은 언어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관련 기업들, 비플라이 소프트나 플리토 이런 기업들이 그런 재료로 움직이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초전도체 관련주, 네오셈 반도체, 뉴프렉스, XR 기기의 확산, 이스페타시스, 고다층 기판 사업자, 실적에 대한 부분 플러스 반도체, 엑시콘도 저시총 반도체, CXL 관련주, 비아이메트릭스나 4x4 이런 쪽 라인들 다 XR의 파생들, 초전도체, 반도체, 반도체, AI, 반도체, 로봇 1인시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에 뛰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내일 갭을 얼마나 뜨고 확산 기조가 나오느냐, 금일 종가 자리를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여타의 뭐 삼성 관련 로봇이라든지 그게 확산이 더 되면은 더 로봇 관련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내일 장 초반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한글과 컴퓨터, AI.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탑 30은 AI와 반도체의 날이었다. 안타까웠던 건 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작을 알리는 하루였는데, 이 오전장에 중국의 상해와 홍콩, 항셍 이쪽 라인의 움직임 때문에 그쪽의 방향성을 따라가 버렸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보름 넘게 조정한 시장의 움직임을 그래도 일부라도 되돌리고 조정이 나온 거라서 여기서 또이 몸통 안에서 또 쉬어주고 또 고점을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최종단 1차 목표는 이번 하락의 중간선인 2550 정도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이 정도로 가이드를 잡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시작과 함께 중국이 탁 하고 초를 쳤어요. 하지만 업종의 등락은 질적으로는 좋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2월 20일 월요일에 장마감 시간이었고요. 지금 주말에 라이브 키셨더라고요. 대표님이 가리광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이번 라이브는 거의 10분이 넘게, 15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눈이 온 아주 엄청난 환경 속에서 좋은 또 인사이트를 정리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대표님, 그 다음 그 휘하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밸런스 직원분들, 그 다음에 가족분들, 평생회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 조정을 잘 이용해서 시장에서 또 웃는 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낫어요? 네, 좀 나왔습니다. 좀 나았네, 이제.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다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 여기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